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선비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 B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실까요? 비타민 B2는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로 리보플라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슈가라는 의미의 리보스와 옐로우라는 의미의 플라빈이 결합된 것입니다. 티아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TPP로 바뀌어서 조효소로 작용했듯이 리보플라빈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FMN과 FAT로 전환되어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 FMN과 FAT는 여러 가지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타민 B3, 6, 9는 엽산이죠. 비타민 A의 합성이나 활성화에 관여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에도 필요하겠습니다. 또 글루타치온의 환원에도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에너지 생성 대사 경로인데요. 분홍색 5개의 박스는 비타민 B1으로부터 만들어지는 TPP가 조효소로 작용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노랗게 추가된 부분이 FAD가 조효소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수소 원자 2개를 받아서 환원이 되면서 다른 것을 산화시키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또 엽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MTHFR이고 FAD가 이 효소의 작용을 돕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대사 부산물인데 이것이 혈관에 쌓이면 혈전을 일으켜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빨리 대사해서 제거하는데 비타민 B6, 9, 12가 함께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비타민 B2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제가 항산화제의 황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글루타치온이 자유라디칼을 없애려면 환원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환원 과정에도 FAD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셀레늄도 보이시죠? 또 NADP는 다음 시간에 배울 비타민 B3에서 만들어지는 조효소입니다.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동물의 간, 고기, 생선, 계란, 콩, 유제품, 견과류, 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1.3mg 정도 되고요. 임신이나 수유시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ODI는 100에서 400까지도 보는데요. 비타민 B1과 마찬가지로 과다 복용 시몸 밖으로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독성은 거의 없고요. 편두통 치료 목적으로 400mg까지도 사용합니다. 정상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2 결핍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후진국에서 볼수 있고 단독으로 오기보다는 다른 비타민 B의 결핍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B2 결핍은 비적절한 식이, 만성 설사, 노인들, 채식주의자, 임신이나 수유시, 당뇨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자, 에이즈 환자, 투석 환자 등에서 나타날 수 있고, 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2 결핍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이 구각염이나 서렴 같은 입 주변의 염증입니다. 또 지루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눈의 증상으로 각막염, 눈부심, 눈 가려움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백내장이 잘올수 있는데요. 이것은 렌즈의 글루타치온의 감소로 산화 손상을 잘 받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편두통 치료로 고용량 비타민 B2를 쓰기도 하고요.
부족할 시 신경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적혈구 생산과 철분 흡수에 비타민 B2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핍 시 빈혈이 올 수 있고요. 단백질 대사 부산물이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려면 엽산의 작용이 중요한데 엽산을 활성형으로 만드는데 비타민 B2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비타민 B2 결핍 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신 시 결핍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임신 시 엽산만 드시지 말고 비타민 B 컴플렉스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 피검사 결과 비타민 B2 수치는 169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정상이었고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신 25명의 환자분들의 평균도 169로 결핍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양제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활성형 비타민 B 컴플렉스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제는 비타민 B2 단독 제제는 없고 비타민 B 6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제제가 있으니까 정맥주사로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좀 짧았죠? 비타민 B1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비타민 B3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